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기본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8번에 보니까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최저한세 나오죠. 8번에 여러분 별표 3개 합니다.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도 있는데, 독립화 문제로보다는 얘네들은 종합문제 속에서 각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먼저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면세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면세점은 세금을 말 그대로 면해주는 점인데요. 면세점 먼저 봅니다. 본문을 보니까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일 때 이하에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게 이한데요. 미만이 아니라 이한데, 과세하지 않는 아니냐는 기준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반면 과세 최저한이라는 건데, 과세 최저한은 신경 쓰지 마세요.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거라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동그라미 1번 거기에 취득세만 비출입니다. 취득가액이요.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과세 표준이 취득하는 가격인데,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취득가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득가격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서 이거 산출세액 X예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하는 가격이고요.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취득가격에다가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하니까 보세요. 이하는 포함해서 아래로가 이하잖아요. 그럼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지금 이게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격이 50만 원일 때 50만 원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이 면세점입니다. 취득가격 50만 원부터 아래로, 50만 원부터 아래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 50만 원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요. 상속세 증여세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거는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소액 징수 면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얼마 안 되는 거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막 800원 받으려고, 1200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들겠죠? 징수비용이. 그러니까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의 동그라미요. 미달, 미만이지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그래서 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요 소액 징수 면제에 적용되는 세금들, 거기 예가 나와 있는데 미출입니다. 재산세, 또 지방소득세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재산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나오면 항상 친구 따라다녀야죠. 친구 누구요? 항상 재산세 나와 있으면 물납, 분할납부 빼놓고는 거기 누가 옆에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요? 예,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요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니까,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사이에, 지방소득세 사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끼워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방소득세는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니까, 신고 납부를 해요. 근데 신고 납부하는데 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이렇게 소액징수 면제, 고유서가 발부되는 요 소액징수 면제 얘기가 나오냐면, 자, 지방소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직권으로, 특이하게도 얘는요,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럴 때, 자, 부과 고지할 때, 그때 지방소득세는 재산세처럼 고지서 장당 세액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미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미만은 요거 빼고 아래로가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빼고 아래로 징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여기 2,000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2,000원은 빼고 아래를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재산세는 고유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또 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 문제에서 정답 중 나온 게 지방소득세 세액이 2천 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 징수합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최저한세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 등록면허세가 그 예로 나와 있죠. 미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예, 부과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기초인문 과정을 배우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공부했던 분들은 이걸 배웠었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분들, 기본소. 등록세, 종전에 2010년도까지 등록세라는 세금과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이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해서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얘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에 있는 소액 징수 면제, 이런 규정이 없어요. 얘는 오히려 있죠.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등록면허세 세액이 얘는 6,000원 미만이잖아요. 6,000원 만약에 미만 나왔다 그러면 얼마를 받냐면 얘는 6,000원을 받습니다. 6,000원 미만 나면 6,000원을 징수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더니 4,800원 계산됐어요. 무조건 얼마 받느냐?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려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등록면허세 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잠깐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등록면허세 여러분 봅니다. 세목별로 얘네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주요 세금들 한번 세목별로 비교해 드리면, 자, 먼저 면세점 규정이요. 면세점은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을 보시면,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방 봤죠? 취득 가격 50만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또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예요. 얘네들은 면세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점은 적용되지 않고요. 자, 소액징수 면제 보겠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는 거지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등록면허세,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얘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받는 거고요. 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다 없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새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필기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됐고, 9번에 서류의 송달 있죠? 요것은 24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30회 시험에 언급이 됐었는데, 요 서류의 송달, 요거 24회 때, 참 죄송합니다. 24회 때만 딱 한 번 나왔는데, 저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서류의 송달. 나중에 살짝 우리가 배울 기회가 올 거고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서류의 송달.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43페이지에 제2절 조세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44페이지로 가시면 44페이지에 실력 체크가 나옵니다. 맨 꼭대기 보니까 44페이지에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요, 요 문제는 지금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 시세 세목이 아닌 거 그랬는데, 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 얘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세, 요 말을 지우셔야 돼요. 그냥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왜냐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요거 정답이 없게 돼 버려요. 그래서 정답이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요걸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그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라는 말을 세를 지웁니다. 그냥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다시요. 자, 여러분, 그래서 44페이지 실력체크 문제에서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요건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처야 되니까 이게 답이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정답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라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구가 과세처가 되니까. 근데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세는 이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 요건 지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그 관련한 조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원래 조세 분류,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냥 여기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이용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틈틈이 가끔씩 나오는데, 최근에 여러분 보면 30페이지 시험 때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부동산 보유 이용 시에,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 시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그때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얘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나오면 항상 친구 따라다녀야죠.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니까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자, 예. 건축물을 보유할 때, 건축물을 보유할 때, 부동산 보유시에, 건축물을 보유할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되니까 부동산 보유시에요. 더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 이제 보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초분시에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얘네들 먼저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보유세,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얘네들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자,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거 딱 틀을 잡아놓고요. 자,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양도에도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만 따로 한번 뺏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자, 그럴 때 먼저 다시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또 보유, 양도 부과되는 세금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 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럴 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되고 이렇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면 지방교육세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다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내면서 지방교육세도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얘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해요. 그러면 임대업을 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그러면 사업적 목적을 갖고 팔면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근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모두 같이 내냐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게 지방소득세잖아요. 지방소득세에 종합소득세 낼 때 보유 단계에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예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거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인데요. 인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도 또 부과될 수 있다. 즉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으로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답을 인지세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만약에 답이 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선택하실 때 원칙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곱살이 껴서 다니는 세금 지방소비세요. 자, 이래서 여러분 제가 그 TV 프로그램 6시내 고향인가 뭐 KBS에서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부모님 댁에서 봤더니 어떤 부부의 농촌 부부의 일상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부의 농촌 부부의 일상이 나오는데 보니까 야, 거기 아저씨 있죠? 그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동네에서 인기 짱이에요. 동네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아저씨가 다 형광등이 고장났다, 농기구가 고장났다,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 그럼 전화 받고서 순살같이 알았다고 하고서 일하다 말고서 팽개치고 가서 저 이웃들을 도와줍니다. 동네에서는 인기가 짱인데 문제는 부부가 일을 하다가 팽개치고 아저씨가 가버리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다 하냐면 아줌마가 다 해요. 아, 그 아저씨 진짜 너무하더라고. 강큰 남자야. 자, 근데 여러분, 자. 봅니다. 동네리면 다 참변하고 들어오는 아저씨요.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요. 동네리면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들어오는 아저씨, 농부 아저씨요. 농부지. 그래서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머릿속에 딱 기억합니다. 새겨놓습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가 또 있다. 자,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들어오는 아저씨.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들어오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얘네들 취득과 양도 다 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요 내용이요. 자, 그러면 다시요.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재산세, 지역적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틀을 딱 잡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의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의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의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 농부.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편하게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해요. 유통과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과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이렇게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을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떤 재산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종부세 같은 애들을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여러분 하단에 보조단에 있는 얘기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실력체크 문제에서 2021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자 재산세는 어느 단계예요? 보유 단계입니다. 보유시에만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는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취득부양 다 끼고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죠? 얘는 안 되고 지방교육세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죠? 취득과 보유에, 취득과 보유, 취득에 부과되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취득 단계에 부과되고 그러니까 자 여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일단 보세요. 이 문제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를 잘 몰랐어도 인지세를 몰랐어도 1년을 세법을 공부하면 재산세,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라는 건 상식이에요. 그럼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두 가지 빼면 나머지 세 개씩 짝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니은, 니을, 니은번이 취득당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이렇게 답을 골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지방 소비세 같은 것은 부가세 꼽사리 끼는 세금이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서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다 됐습니다. 됐고 48페이지 자 우리가 2장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2장도 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또 중요한 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시 한 편 읊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이걸 또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강의만 해주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세상을 너무 빡빡하게 공부를 잠시 그냥 쉬어가시면 되고 뭐 듣기 싫은 분은 그냥 이렇게 인강은 패스하면 되죠. 인강은 쫙 그냥 뒤로 가서 이렇게 본 수업만 들으셔도 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냥 저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들으시 멈추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그냥 쭉 저랑 같이 이렇게 처음 강의 들을 때는 복습할 때는 쭉쭉 건너뛰시면 되는데 빠르게 빠른 배속으로 근데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쭉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두 달 공부하고 많은 것도 아니고 10월 달까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게 멘탈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멘탈을 위해서 쉬어가시라고 힘내시라고 여러분 특히 요 시는 제가 31회 시험에서 아깝게 안 되신 분들 31회 시험에 자, 안 되신 분들 다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시입니다. 하여튼 다시 여러분 그 기초 과정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10월 달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30일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32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시험은 뭐 10년 전에 합격했어도 여전히 뭐 이제 장롱 속에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뭐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번 32회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신문에 나가시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올해는 합격할 거니까 편하게 공부하시고 또 특히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차분하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처음에 저 다 모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 되는 대로 넘어가시고요. 계속 꾸준히 수강하시면서 저희들이 중요한 가다고 광자한 내용들만 또 몇 가지씩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복습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가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압축해드리고 비교해드리고 또 더 압축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또 사례를 연습하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완성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요. 정호승 시인의 울지 말고 꽃을 보라는 시입니다.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정호승. 꽃이 피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너를 위한 것. 울지 말고 그대 이 꽃을 보라.
오랜 기다림과 사랑의 흔적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제일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삶의 보람도 느낀단다. 절망할 필요 없다. 또 다른 꿈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꽃도 그대도 바람에 온몸을 내맡겨야 꺾이지 않는다. 살을 내이는 겨울바람 이겨낸 후에야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 널 사랑하기 위해 이 꽃은 피었다. 너도 누군가의 꽃과 별이 되라. 장미는 장미로 바위는 바위로 저리 버티고 있지 않나. 모래는 적지 않다. 모래는 바위다. 너는 작지 않다. 너는 세상이다. 절망할 필요 없다. 또 다른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자,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 예,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4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소세 총론 또에서 또 제일 중요한 이번 일률 과정에서는 이번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소세 총론에서 가장 출제 많이 되고 가장 꼭 알아줘야 되는 기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까지를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깊은 내용, 다른 과목의 공부가 좀 되고 세법의 공부가 좀 돼야지 이해되는 내용이라든가 또 혹시나 하는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세금 납세 의무,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이게 이제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의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납세의무 성립이요. 성립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성립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뭐 시험에서 이걸 바꾸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자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어떤 수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합격생분 중에서 이제 그 수강생분 중에서 아까 소년가장처럼 아까 이제 더부살이로 같이 이제 시험에 공부했던 합격한 형의 사무실을 개업할 때 거기서 책상 하나 놓고 더부살로 시작했다가 돈 벌게 된 제가 합격생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매매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요 세금들, 자, 부동산 세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수험생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을 많이 이제 자기 나중에 돈 좀 벌기 시작해서 자기 사무실도 냈어요. 사무실도 내고 자,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무실 개업할 때 가서 축하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사무실 하면서 돈도 막 벌고 또 거기서 좋은 일이 막 생겼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소공으로 같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공인중개사가 여성 공인중개사였는데 미혼이었어요. 이 친구도 미혼.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총각이었고요. 그런데 둘이가 어떻든 계속 같이 있다가 눈이 맞아서 서로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쪽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여자는 저 대학 나왔는데 남자는 뭐 고졸이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등등 반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동산학과 추천해서 제 친구가 학과장으로 있는 부동산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대학에 추천을 해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마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실은 IMF가 아니라 그 뭐죠? 9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그 집
빌라 같은 거 줘가지고 그 빌, 땅 사서 이제 빌라 같은 거 투자받고 뭐 이렇게 돈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저 모든 것을 쏟아먹고 그다음에 뭐 투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 같은 거 지어서 이제 분양하는 걸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 닥치면서 분양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이제 마음고생이 심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투병했다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투병도 이겨내고 그 투병 생활에서 암도 어느 정도 치료돼서 이제 하고 중개사로서 하고 있는 그런 일, 그런 그 합격생이었습니다. 어떤간에 인생은 보면 이렇게 인간만 사 세옹주마라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자 그러면서 극복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자 매매할 때 얘기 드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잔금 받았을 때 우리가 사실상 취득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생겼는데 취득한한테.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어요.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확정이요, 여러분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요. 자, 근데 납세의무자가 골방에서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 취득세 같은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이런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신고하는 데 확정됩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자, 종합부동산세도 구조조치 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납세가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 납부하게 되면 납세 의무는 소멸하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상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가 과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칩니다. 또 재산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재산세는요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날, 과세 기준일을 두고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제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등록할 때 부과해요. 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양도할 때 부과해요. 근데 문제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자, 어떤 재산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2월 달에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서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사가지고 10월 달에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해 연도 재산세는 갑을 병정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 나오면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또,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주민세가 올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세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민세 중에서 종전에는 사업소분이라는 것이 이제 재산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소분이 재산분으로.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어떤 거냐고요? 여기 지금 다 사업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상가 같은 것들, 막 그 저 사무실들 많잖아요. 사업소. 그 다음에 또
균등분이라고 종전엔 그랬었는데 이제 개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요. 자, 여러분 개인분 주민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요, 시군구에. 그러면 재산이 없어도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저희 동네는 12,000원인 거 얼마예요. 여러분 살고 계신 동네도 만 뭐 몇천 원씩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게 개인분 주민세입니다. 어떤 간에 종업원분도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재산분과 개인분은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얘는 7월 1일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라는 거. 근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실세, 소방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거. 자, 갖는 의미요.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과세 기준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2020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적 가치를 상실했어요. 재산세 대상 물건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당해연도 재산세 대상이 될 거냐? 이걸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요.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으니까 1년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안 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6월 1일 날 이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매매했는데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공자가 될 것이냐. 자, 그걸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더니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날 공부상으로는 매도인 갑소유인데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자, 나중에 재산세에서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돼요. 즉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생겨 성립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고요? 아직 세금계산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금을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금 확정 누가 세금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해요? 세무공무원이. 자,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과세권청, 즉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결정. 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세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실세, 소방분 얘네들은 보통 징수하니까 얘네들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정부부가세니까 결정하는 때. 근데 납세무자 고의수익 통해버리고 신고나 부선택 하면 뭐하는 때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인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아까 그랬어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의소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산세부터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무신고하면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부과세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원칙 확정됩니다.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 소멸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 세목별로 납세무 성립 시기가 언제인지 또 확정 소멸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애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자, 제1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 본문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1절, 납세무는 각 세, 줄긋지 마세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무가 객관적으로 성립한다. 이와 같이 성립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것이 불가함으로, 즉 아직 세금 계산이 안 됐으니까 납세무자 신고나 과세권자의 부과 처분에 의해 납세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충당 등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처럼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그럴 때 납세무 성립 시기요. 국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원시적인 성립 시기 소득세 법인세 요거 밑줄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밑줄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를 봅니다. 뭐 청산 소득 이런 것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원칙만 딱 밑줄입니다. 어떤 거냐면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보세요 여러분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인지 법인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인지 부가가치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할 것인지 얘네들 세금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세금 과세를 하는데 기간이 있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있는 세금들이에요. 여러분 소득세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면 아, 그냥 맨날 저는 강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매일 소득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매일 사업소득이 발생해요. 자, 매일 소득세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하다 판다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그 과세기간이 있고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은 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소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벌어진 소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은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라고 해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 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이 발생할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양도하는 때이다. 막 바꿔요. 아무리 꼬시도 먹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예외는 시험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참고적으로 봅니다. 밑줄은 하여튼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이고 상속세 상속 개시하는 때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참고적으로 보시고 밑줄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똑같아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밑줄 인지세는 참고입니다. 문서 부과하는 때 문서를 작성하는 때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하는 때 농어촌특별세 밑줄인데요 이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 농특수의 위집자식이냐 북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 징수방법 납세운 성립시기가 다 뭘 따라가냐 본세요 그래서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밑줄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는 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납세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들어갑니다. 가산세는 복잡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지금은 49페이지 예외적인 납세무 성립 시기도 일단은 넘어갑니다. 잠깐 볼까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동그라미 2번에서 납세 조합이 증산 소득세 또는 여기요.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나중에 배워야 양도세 할 때 예정신고납부가 뭔지, 하여튼 공부했던 분들은, 기초인문과정 배웠던 분들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대리금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밑줄이요. 자, 그냥 소득세 납세 승인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요것만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여러분 4번입니다.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 자, 저를 봅니다.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저를 보셨어야 되는데 책만 보지 말고 화면을 보세요.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왜 이렇게 올렸다 내렸냐고요? 자,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밑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 승인시기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 취득세입니다. 밑줄이요. 취득세는 취득세 예상목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시험에서 취득세 납세 승인시기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입니다. 소득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하는 때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시험과 관계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급밖에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밑줄 쫙이요. 등기 등록하는 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때입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분과 균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죄송합니다. 이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는 건데, 제가. 아이고, 이게. 하여튼, 재산분이, 종전의 재산분이 요게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업소분으로. 아이고, 그게 설명을 잘못했네.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이, 종전의 재산분이, 보세요. 주민세가 요게 이제 보시면 종전에 요 재산분이라는 게 재산분, 주민세가 재산분, 시군군의 사업소 존재한테 부과하는 건데, 이게 좀 재산분 그러면 왠지 좀 사업소 존재한테 부과한 건데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업소분으로 바꿨어요. 사업소분 주민세로 사업소 존재한테 부과하는 거로 명확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균등분이라는 게 이게 이제 개인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우리 그 재산분과 균등분을 뭐로 고쳐놓냐면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또 개인분을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자, 그래서 고쳐놓고요. 자, 그래서 종업원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이제 7월 1일이라는 거, 과세 기준을 7월 1일에 앞서 승인합니다. 재산세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29회 시험 때 이거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다시요.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X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요? 7월 1일. 다르다는 거 꼭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냥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거니까 소득세 법인세에 따라가요. 얘네들은. 지방소비세는 뭐 줄긋지 마세요. 부가세 꼽살에 끼는 세금이니까 부가세에 따라가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밑줄, 또 요거 재산분과 균등분, 즉 사업소분과 개인분으로 바뀐 거, 요거 저 과세기준 7월 1일 밑줄이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50페이지 보시니까 지방교육세 나오는데,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냥 본세에 따라갑니다. 부가세들은.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등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승인합니다. 하여튼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8번 지역자원시설세는요, 그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표에서 맨 아래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게 이게 뭐예요? 소방분이죠? 소방분.
건축물 선박에 대한 게 소방분이잖아요. 소방분 지역자원실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요거 밑줄이에요. 그래서 소방분에 대한 것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건축물 선박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실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똑같이 6월 1일입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성립시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는 성립시기는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라고 똑같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나 지방지역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따라서. 그 다음에 본세 따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세 등기등록하는 때, 재산세, 지역자원실세, 소방부는 종부세와 똑같이 과세기준 6월 1일.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기준 언제다? 7월 1일. 요 정도 꼭 아시면 되고요. 좀 여유가 되면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됐고, 여러분들이요. 그 수시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는 50페이지 안가로 2번 예외적인 성립시기에서 동그라미 2번 수시부과에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다. 이것만 밑줄이에요. 자, 그리고 50페이지 납세는 확정방법인데요. 여러분 확정방법. 자, 추상소 성립한 납세는 구제로 확정이 되는데 이건 징수방법만 알면 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50페이지 1번 신고 납세제도 봅니다. 양가로 1번 신고 납세란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액,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제도이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과세 표준 신고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겠고요. 대부분 조세는 원칙 신고 납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정부부과과세, 지방세는 보통 징수요. 양가로 1번 정부부과과세 제도, 지방세는 보통 징수란 납세 의무의 확정권을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즉 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 핵심 포인트 있죠? 여기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기만 별표 노시해 놓고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확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무신고했을 때가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확정하는데 납세의무자 정확히 얘기하면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소득세, 비출, 부가세, 법인세 등등등.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이런 것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죠.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죠. 신고하는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종부세 등 대부분 조세되어 있는데 신고납부 선택할 때가 그렇습니다. 선택이란 말을 종부세 거기. 신고납세 제도에서 적용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거기다 가로에 놓고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신고납부 선택할 때 신고하는 특정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부과과세 보통징수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특정되는데 어떤 게 결정하는 특정되느냐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상속세 중에서도 그렇지만 재산세 그리고 친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실세로 되어 있는데 특정 부동산을 뭐로 고쳐요? 소방분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실세. 소방분으로 고쳐놓습니다. 소방분으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을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실세로 고쳐놓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으로 정부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 가능하니까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목 구분 신고납세 제도에다가 여러분이 신고납세는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신고하는 때 요 말을 좀 써놓으세요. 거기 그 교재 신고납세 제도에는 그 가로에 놓고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정부부과과세 보통징수는 그 옆에다가 결정하는 때 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은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가 뭐냐 국세가 뭐냐 물어봐요. 자, 시험에서는 또 과세관청에서 원칙적으로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 제목 옆에다가 신고납세제도 옆에다가 신고하는 때 정부부과세도 옆에다가 결정하는 때 써놓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됐고요. 개념 플러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됐고 52페이지 여러분 넘어옵니다. 52페이지 넘어오시니까 실력 체크 봅니다. 1번에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요.
일본 제3분 주민세는 이제 사업소분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맞죠, 여러분들? 사업소분 주민세. 옳은 거 옳은 문제니까 1번이 옳으네요. 그래서 제3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고쳐놓고 매년 7월 1일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인데,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되는 거니까 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12월 31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나 농토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본세에 따라가요.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나머지 4번, 5번은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2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거였습니다. 자, 원칙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자, 세금 어떤 거냐?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돼,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이 질문이 원칙적으로 그랬으니까, 종부세는 원칙은 뭐예요? 정부과세니까 결정하는 때입니다. 결정하는 때. 그래서 니은번 안 되고. 디귿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어때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디귿번 아니고.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기억 리을번.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보통 징수나 부과세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 내용을 딱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립 확정을 받고 이제 소멸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 배운 것이 조세 총론, 우리가 세법의 부동산 세법의 개요,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세, 출지비중 말씀드렸고요. 조세의 조세 특징에서는 납부이행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주요 세금들의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다섯 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소개해드렸죠?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라는 거, 이런 것들. 자, 소개해드렸고, 또 목적세 배웠습니다. 자, 사용목적이 특정된 목적세, 교교, 농, 지,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고 이런 것들. 자, 독립세와 부가세 공부했습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그죠?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개 주요 세목과 그 부가세 공부했는데, 오늘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된다.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부가세 뭐 다 아직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 아니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나오면 조금 틀리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도 공부했습니다. 또 취득과 보유, 보유와 양도, 이게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실세,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보유와 양도,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거 인지세, 이런 것들,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 농부 아저씨,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공부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백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징수 방법 배웠습니다. 징수 방법, 신고 납부, 보통 징수,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했죠? 가산세,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 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6%로 납부지원 가산세. 근데 재산세처럼 종부세처럼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고지서 기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납부지원 가산세. 그 다음에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납부지원 가산세.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 국세는 고지서 기준 납부기 하루 딱 지나 3%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별로 1일 0.06%로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만 이렇게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립식이 금방 배웠습니다. 각 세목별로 중요한 것들 제가 밑줄 거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지 않은 것은 볼 필요 없어요. 밑줄 안 거준 것은. 그 다음에 확정 징수 방법 알면 되는 거죠.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문실세, 소방분, 그 다음에 또 등등등.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 선택을 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납세무 소멸만 보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조세청도 나머지 내용들은 뭐 볼 것도 없고 이제 지방세, 취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자 반드시 제 다음 카페에 오셔가지고 핵심 요약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등업 신청하신 다음에 정의원 되시면 학습자료실에 조세 총론 전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럼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문제도 있어요.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 요약 정리 꼭 다운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문제도 있으니까요. 요약 정리 공부한 내용에 요약 정리 나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1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실 거죠?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오늘 박수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